안녕하세요. 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과 같이 헤드폰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헤드폰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나이죠. 헤드폰을 한번 사용을 해봤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유선 이어폰이나 에어팟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소니에서 헤드폰이 출시가 됐는데 리뷰들이 정말 굉장히 다 호평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약간 헤드폰에 갖고 있던 그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구매하기 전에 궁금해가지고 우연히 들른 하이마트에서 처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전작 모델과 동일하게 정가는 45만 9천 원이고요. 저는 쿠팡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39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럼 제품 외관이랑 구성품, 그리고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단점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품은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브릭 소재로 된 하드 케이스고요. 이게 앞면이고, 그리고 이게 뒷면인데요. 이렇게 메쉬망으로 간단한 소지품을 넣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행 갈 때 딱 여기다 여권을 꽂아서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 손잡이도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지퍼를 닫았을 때 이렇게 닫힌 부분도 지퍼가 보이지 않게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잘 쓴 것 같아요. 열어보게 되면 이러한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열면 먼저 이렇게 헤드폰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조그만 어댑터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연결선이 들어있는데요. 배터리가 없어도 이 선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없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케이블 선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성품들을 케이스에 딱 다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휴대하거나 보관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디자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색상은 블랙 컬러가 있고요. 제가 구매한 이 실버 컬러까지 총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심플한 그 자체인데요. 제가 구매하는데 한 8알은 차지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외관은 뭐 별다른 디자인 없이 소니 로고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헤드폰 모델 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품이 전체가 다 무광이라서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착용을 했을 때 특히 디자인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한테도 실버가 잘 어울릴 것 같고, 여자가 착용했을 때도 많이 큰 사이즈는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에게 다 잘 어울릴만한 디자인과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드폰 오른쪽에는 충전을 할 수 있는 C타입 단자가 있고요. 헤드폰 왼쪽에는 전원 버튼, 그리고 커스텀 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이 있고,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드 부분에 이렇게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 편했고, 그리고 이 이어패드 부분 스펀지는 헤드 부분보다 더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전작보다 이 귀가 들어가는 부분이 개선돼서 귀가 쏙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이상 착용을 해봤는데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능은 이 오른쪽에서 터치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터치하면 재생, 다시 터치하면 정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위로 쓸어 올려서 볼륨 크게, 아래로 쓸어 내려서 볼륨 작게, 그리고 양옆으로 다음 곡, 이전 곡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데요. 이 헤드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좀 익숙한데요. 이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썼을 때 물리적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고,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면은 에어팟 프로보다는 조금 더 좋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차이는 크지 않지만 확실히 물리적으로 막아준다는 그런 느낌까지 더해지니까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용 어플이 있는데요. 그 어플을 설치하면은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앱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헤드폰을 착용할 때 착용 각도나 위치, 또 주변 대기압까지 측정을 해서 최적화된 기능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버튼 누르는 거 하나로 지금 내 상태에 맞는 세팅을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전원 버튼 옆에 있는 커스텀 버튼을 이용하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거나 끄거나 그리고 또 외부 소음을 수음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앱을 통해서 이 커스텀 버튼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용했던 기능이 제가 이거를 남자친구랑 같이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연결할 때마다 블루투스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근데 앱에서 블루투스 기계를 최대 두 대까지 연결을 해놓으면 노래가 재생되고 있는 기기에 자동으로 페어링이 돼서 이 부분이 실생활에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와닿는 편리한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크4에 추가된 기능 중에 또 굉장히 유용했던 기능이 바로 스피크투챗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제가 헤드폰을 쓰고 노래를 듣고 있을 때 말을 하면은 헤드폰이 목소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노래를 일시정지 해주고 외부 소음을 수음해주는 기능이 켜집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을 때 헤드폰에서 노래를 정지하거나 헤드폰을 벗지 않아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이유가 옆에서 사람이 말했을 때는 또 꺼지지 않더라고요. 헤드폰을 쓴 사람이 말을 해야만 그 기능이 딱 실행이 된다는 점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플에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되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실행이 됩니다. 헤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질이잖아요. 제가 음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다 찾아봤는데 전문가분들이 리뷰했을 때도 다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들었을 때도 에어팟 프로보다 조금 더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음질 부분에서는 일반인 사용자들이 사용했을 때 거의 완벽한 수준인 것 같아서 노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사운드가 좋고 또 착용감도 편하고 이래가지고 노래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헤드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막 단점을 찾으려고 해도 막 그렇게 크게 없는 제품이라가지고 진짜 완전 쥐어짜서 뭐라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지만 이 충전 케이블 이게 조금 짧아가지고 급할 때는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에요. 근데 이거를 꺼내서 착용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없고 한번 돌려서 착용을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딱 열어서 착용을 하려고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부분이 오른쪽이고 이 부분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착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은근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해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착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꺼냈을 때 바로 착용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번 돌려서 착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는 제품이에요. 또 다른 단점은 스펙투챗에 대한 기능인데요.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뭐 매장에 가가지고 상대방이 먼저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질문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을 때 헤드폰을 벗거나 정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유용하고 신기한 기능은 맞지만 100점짜리 기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소니 헤드폰 리뷰를 해봤는데요. 한동안 굉장히 이걸로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또 귀마개 대신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리뷰 보시고 이 헤드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래 봐요. 안녕.